여보, 왜? 이혼 말고 다른 건다 해도 돼? 오? 뭘? 또뭘 하려고? 그게 뭐든 오, 무섭다. 뭐 하려고? 도대체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. 그렇게 전 하루하루 마음을 졸여가며 이사할 준비를 했고, 결국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일단 급한 대로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. 상사의 상사 와이프. 오늘 이사 가는 거야? 네. 최대리님은 어디 계시고 혼자? 제 남편이 왜 궁금한데요? 아니, 안 보이길래 진짜로 이혼하는 건가 싶어서. 뭐야? 이혼한 지 어떻게 알아? 여기 사택이잖아. 낱말은 옆집이 듣고 반말은 윗집이 듣는? 진짜. 그치. 저희 이혼 안 해요. 안 해? 그래, 뭐 이혼이 말처럼 쉽진 않은 거니까. 왜 저래? 그러니까. 엄마, 민서야. 엄마. 왔어. 고생했다. 얼른 와, 밥 먹게. 부인은? 같이 안 왔어? 무슨 소리야? 아니, 너 데리러 다시 아파트로 간다고 민서만 내려주고 갔는데? 응. 그래? 불안해.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 남편. 어머. 이삿날 정신없는 틈을 타서 잠적을 한 겁니다. 무려 반년 동안이나요. 에? 반년? 와, 이혼해줘. 그럼 돌아갈게. 처음엔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발 소식이라도 알려주길 바라게 됐죠. 그만 좀 들여다봐. 어? 그런다고 집 나간 놈이 돌아와? 그런 거 아니야. 도장 찍어. 응? 너 그런다고 하면 나라에서 열려문이라도 세워준대? 어? 오지도 않은 서방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? 미련 좀 버려 좀 그만. 엄마 진짜 내 속을 몰라서 그래? 나도 혼자였으면 애진작에 버렸어. 그치. 민서 때문이잖아. 애아빠인데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. 얘가 왜 나한테 승질은 부리고. 저런 대화는 좀애 없는 데서 하셨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. 이게 다 듣거든요.